살고는 돼서 이사할 생각 없어? 네? 이사할 생각 없어? 지금 안 그래도 그 내년 1월 말이 저희 그 계약 만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또 맨날 돈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뭐. 맞아요. 돈만 있으면 벌써 갔겠지. 근데 물론 엄마 들어오니까 이제 자리 뜸하자 자꾸 그래. 네? 이사 좀 하자는 거지, 이사 좀. 이사? 응. 근데 어쨌든 1월달에 움직이고 움직이면 너무 급하다 그런데. 그러면 좀 미리미리 좀 알아보지. 네, 집주인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집주인분이 그 서천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내년 5월달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이제 지금 집에 이제 들어와 사시려고 구입을 하셨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4월 말까지는 살아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럼. 슬슬 알아봐야지. 슬슬 알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리 떠야 되는데 엄마 들어오니까. 엄마 들어. 본인 들어오니까 할매가 네. 자리 뜸하자 그래. 무슨 이동한다 그러면서. 이사해야 된다 그래. 응? 그 너무 고지식해 그리고 엄마도. 제가요? 응. 응?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래. 응? 그리고 너무 돈돈돈 하지 말래. 네. 응? 살면서 솔직한 얘기로 힘들잖아. 맞아요. 지금 사는 것도 어쩔 땐 후회될 때가 있어. 그리고 엄마는 우울증 있는 건 알아? 제가요? 응.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응? 왜? 왜냐면 가끔 내가 내 마음이 주춤이 안 돼. 맞아. 그럴 때 가끔 있어요. 응? 큰애 몇 살이야? 지금 22살이야. 큰애? 네. 응? 둘째는? 18살이요. 응? 얘 지금 18살에 잘 다독거려줘. 응? 얘 지금 모르겠어.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난대. 맞아요. 응? 걔도 좀 그 성격도 좀 그래요. 응? 약간 성격이라기보다 걔도 약간 그 감정이 저처럼 그 자기 합리화가 있어. 네, 맞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친구들하고 더 엇나갈 때가 있어, 이렇게. 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그래서 지금 걔가 몰라 사람이 싫대.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그냥 짜증을 너무 싫어하게 부리고 저랑 트러블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걔한테는 짜증을 엄마도 걔한테 많이 내는 편이야. 맞아요. 서로 많이 그래요. 왜 큰애한테 안 하고 자기한테만 더 그러는 거잖아. 큰애는 성격이 고다요. 맞아요. 그래서 걔는 손해갈지 안 하고 지가 피해갈지 나네. 그러니까 곧기 때문에 지가 할 길을 저렇게 찾아간단 말이야. 작은 애는 어때? 이 감정을 건들기 때문에 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그랬어요? 응?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크게 가슴에 상처를 너무 많이. 네, 맞아요. 그때 좀 큰일이 있었어요. 응. 학교 다니기 싫었대. 맞아요. 그래서 안 다닌다 그랬어, 걔. 학교 그만둘 뻔했어. 근데 어지로 보낸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직도 오는 거야.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저는 안 나아지지. 엄마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 응어리를 풀어주질 못했기 때문에 어때? 계속 갖고 있잖아. 그럼 그 한계에 딱 부딪히면 또 이제 멈칫거리는 거야, 제가. 맞아, 그런 게 많았었어요. 응? 저는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어쨌든 중학교 시기를 어떻게든 이겨나갔고 이제 고등학교를 좀 이제 먼 데로 아이 좀 쉽게 그 방향 전환을 좀 해보고 싶어서 공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기술적으로 아이 학교를 지금 진로를 정해서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마가 어거지로 보낸 거야. 그럴지도 몰라. 근데 아이가 그때는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공부를 아예 다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못 하지 않았어요?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아이도 지금 이제 저랑 진로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지금 진로가 미용 쪽인데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제 뭐는 진학을 할 거니, 아니면 취업을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신통치 않은 대답을 해요. 그냥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진학을 해도 좋고 취업을 해도 좋은데 네가 뭘 하든 네가 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겨울방학 때도 이제 뭐 네가 뭘 하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이제 올 겨울부터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오고 갈 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고 이제 아이랑 얘기를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끝에는 싸워. 예, 언성에서 터져서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왜 엄마가 한 번 좀 더 참아야 되는데 엄마가 거기서 못 참. 맞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저도. 확 치고 올라오면 처음에 그래 오냐 오냐 받아주다가 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부글부글 끓어서. 응? 왜? 그게 내가 걔한테 지고 있다는 거야 엄마가. 그리고 걔는 많이 빌어줘야 돼 엄마. 예민한 애라. 네. 응? 잘못하면 그런 애가 원래 이런 무당사주가 있단 말이야. 응? 그 사주를 재워주고 눌러주고 그래야지 걔가 안 튀는 거야. 왜? 인간 앞에 웃음 파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웃음 파는 사주가 어때? 응? 연예인 사주, 무당 사주, 응? 미용 같은 것도 어쨌든 팔자가 세니까 가위 잡는 거야. 걔는 어쨌든 그런 길을 해서 지 사업하고 움직여야 되는 앤데 그리고 원래 지가 공부했으면 높은 관직원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틀어지는 거야. 맞아요. 네.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걔 맞은 것도 있어. 학교에서 맞아. 애들한테 그때 맞았었어요. 한 번 맞은 게 아니야. 여러 번 맞았었어요. 저한테는 한 번 맞았어요. 한 번 그랬으면 그렇게 안 됐지 얘가. 그럼 이제 참다 참다 저한테 그 한 번도 얘기 한 번은 도저히 애들 세네 명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겠어. 그때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아이가 그게 학교폭력이야. 맞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 아이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보내기까지도 정말 이렇게 큰 결심을 했었었거든요. 원래는 그게 내자 그게 지금 아직도 응어리에 있는 거야. 제가 한번 아이랑 얘기할 때도 한번 더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걔는 진짜 이런 데다가 꼭 시험 엄마 걸어서 팔아서 걔 언제 25살 때 내가 잘 빌어줘야 돼. 안 그러면 얘 진짜 고3 때 한번 또 치고 들어오고 21살 때 치고 들어오면 쟤는 사람 구실 잘못하면 못해. 그리고 얘는 살을 잘 풀어줘야 되는 거야. 어? 얘한테는 어쨌든 살이 껴있어서 사람들하고 후파가 많은 사주야. 신살이 껴있단 말이야 얘한테는. 신살은 원래 무당 사주야. 그러면 초년을 꺾는단 말이야 이렇게 다. 제일 중요한 시기에 못 올라가게 다 잘라버린다. 지금도 뭐 어때? 중요한 고2잖아. 고3 올, 어? 움직여지면 이때가 또 중요하잖아. 이때를 꺾어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얘 21살에 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엄마 아빠였으면 얘 중학교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잘 한번 살을 풀어줬어야지. 지금도 마찬가지. 얘는 신살을 잘 벗겨줘야 돼. 신살이 있다고 무당되는 건 아니야. 고비고비가 너무 많은 거야. 언제? 25살 때까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를 다 꺾어버리면 지가 쓸 자리가 없어. 그러면 폐인데. 그래서 엄마 들어오니까 얘 잘 벗겨주면 얘는 어디 나가서 인정받는 애야.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래. 잘 풀어서 그다음 지가 이제 사람에 대한 공포감도 없어지고. 응? 저도 정말로 그렇게 되게 가려져.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런 걸 풀어주는 거야. 알았다 하면 제 중학교 1학년 때 풀어주든지 초등학교 5학년 때 풀어줬어야지. 그러면 저렇게 학업에 한번 치지를 않는 거야. 근데 사업 잘못하면 이제 사회 초년생을 이제 어쨌든 20살에 가야 되잖아. 요때 내년에 꺾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얘는 내년에 못 일어나면 21살에도 못 일어난단 말이야.
이건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엄마가 살피러 줘야 돼. 몰라서 그런 거야. 알았으면 해줬겠지. 근데 엄마가 이게 믿음이 없어, 솔직히. 이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뭐 종교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끔 너무 이제 답답할 때 이렇게 그냥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모르겠을 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찾아오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 가는데 이제 안 좋다고 했었던 얘기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하고서 이제 내가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염두를 하고 살기는 하는데 솔직히 이게 힘들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이거를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자식 일은 못 이겨 엄마. 나는 이겨서 엄마는 이겨서 돈 없는 건 괜찮아. 살면서 돈이 없고 힘든 건 괜찮지만 자식 앞길을 못 열어주고 있잖아 엄마가. 왜? 걔는 삶에 태어날 때부터 짐을 지고 있는 사주야. 그 짐을 벗어줬어야지. 그러니까 짐이 있어서 걷는 사람하고 아무리 짐이 없고 평지를 걷는 사람하고 다 달라요. 그럼 이제 짐을 지고 땅이 있으니까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 자기 시기에 딱 오면 멈춰버려서 이렇게 딱. 내년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지딸이 넘어가는 거니까 동쪽 서쪽 내 집에서 동서쪽 피하고 엄마네는 남쪽이 길이다 그래. 남쪽으로요? 남쪽이면 지금 제가 천안 직산 쪽에 살거든요. 더 내려올 수 있는 거야. 직산에서 조금 방향만 아래쪽 그렇죠. 괜찮은 거고요. 북쪽보다 아래로. 아는 쪽은 어떤가요? 그쪽은 서쪽을 끼고 가잖아. 서남을 끼는데 서쪽을 많이 끼고 가지. 배방 쪽. 아산 차라리 좀 이쪽으로 좀 더. 일단 그거는 정확하게 엄마가 어디를 정확히 집어넣고 해야지 더 정확히 나오는 거니까 아무리 살게도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터가 좋으면 갈 수도 있고. 집이 나온 게 없더라고요 지금. 맞잖아. 서울 내가 내년 4월이면 천천히 움직여도 있겠죠. 충분히 있어요. 어차피 내년에는 자리 뜸 해야 되는 거니까. 요즘에 무슨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런지 부동산에 물어봤던 집이 나온 게 없는 거예요. 다 매매밖에 없고. 이사 못해가나. 그것도 없었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서 엄마는 한 번은 잘. 무서워요. 또 한 번 더 걔한테 그런 일 있으면 걔 힘들어. 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식구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새끼가 바르게 자라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학교 따라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잘 고민해보시고. 해보고 전화 주세요.